무슨 말입니까? 오영은이 멘탈 코치? 이게 물음표죠. 전총조의 호객법. 전총조 얘기인데 여기 오영은 박사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자, 그럼요.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전총조 체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좀 뒤늦게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반장님 지금 모범이 확인하시나요? 잠시만 좀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면이 쉽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와주시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눠서 가졌는데 남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희 씨도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남현희 씨는 전총조 씨가 제보 상대 아니라. 자, 오늘도 뭐 전총조 그리고 뭐 남현희 씨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 오늘 특별히 두 분 좀 모셨는데 우선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요. 오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 일단 차근차근 얘기 질문 드릴 거고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께 지금 전총조 어제 체포됐는데 사기 그리고 사기 미수 등 뭐 몇 가지 네. 혐의고요. 이르면 오늘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보면은요. 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는데 지난달 23일에 재혼 발표 이게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아직 열흘도 안 됐어요. 그 맞습니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사기 미수가 가장 이제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뭐 고소장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이제 송파 경찰서에서 병합을 시켜서 지금 사건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전총조가 갖고 있었던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예. 뭐 물론 지금 이제 남현희 씨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뭐 공인인증서도 있다고도 하고 어쨌든 뭔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확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밀항을 하려고 또 그런 계획도 했다라고 합니다. 밀항이요? 예예.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를 했다. 아, 그럼 도주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출석을 요청을 했을 때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예. 이제 도주를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 좀 이걸 어쨌든 강제 수사 형식으로 지금 체포를 해서 예.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체포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자꾸 나왔어요.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일단 이게 여기 일단 제가 여기 보면. 박세리 선수, 오은영 박사, 이부진 사장. 이거 우리나라 성인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 이경민 변호사, 이거 예.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아, 사실 저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큰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데 예. 그 아이비리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이비리그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 그 유명한 그렇죠. 대학들 예. 누구나 예. 알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때 이제 멘탈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금 좀 유명하신 예. 어쨌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멘탈 코치를 해주고 예 그리고 그런 동시에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도 지금 인맥이 있으니 친분이 있다 그렇죠 나를 믿고 어쨌든 이런 지금 시스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에 3억에 해당하는 예. 그 돈을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어쨌든 계획도 이제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돈 내놓았는데 그 한 3억쯤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비리그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스포츠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 이제 펜싱과 뭐 승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펜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전총주가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뭐 뉴욕 어쩌고 하면서 뭐 승마를 했다 이런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펜싱 경기 같은 경우에도 홍콩 그 미국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예. 미국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게 이제 홍콩 대회에 먼저 출전을 하고 나면 미국 대회 나가기가 쉽다. 또 이렇게 이제 또 현혹을 하면서 뭐 항공과 호텔 비용으로 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또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쨌든 뭔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로서 계속해서 예. 좀 계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준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청조가 이런 일을 벌이면서 그 학부모들 상대로 이거 나옵니다. 지금 전청조가 학부모에게 당신 내가 당신을 초이스하는 거지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내가 봐주는 거를 고마운 줄 알라 뭐 이 뜻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요 이용규 변호사. 예예. 이렇게 유명인을 거론하고 뭐 아이비리그 승마 뭐 펜싱 이런 얘기 꺼내면 사람들이 정말 혹합니까? 사실 전총조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인지도도 전혀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의 그런 뒤에 이제 배경을 밝혔을 때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이런 누구나 잘 아는 우리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지금 주장이었고 예, 이게 예, 예. 그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꺼내놓고 뭔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인맥을 좀 내세우게 되면 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하고 친밀하구나 그러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통 쓰는 수법이 그 SNS에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뭔가 찍은 사진들. 아 우연히 가서 뭐 같이 찍거나 예, 예, 뭘 만날까 예. 이런 장면들 사진.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게시를 해 놓으면 아 진짜로 그런 뭔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NS에도 올릴 수가 있구나. 좀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진짜 인지도가 있는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한마디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요? 예, 맞습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하네요, 정말요. 엄청납니다, 지금 네. 뭐가 나오는 걸 보면.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전청조 씨와 관련돼서 남현희 씨에게도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남현희 씨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청조 상대로 사기 미수, 뭐 협박 등등등으로 그다음에 전청조 모친으로 알려진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사기 미수 등등 혐의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으로 하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그동안 남현희 씨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잖아요, 특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에 남현희 씨가 이제 김민석 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막고소 하셨나요, 네. 아직? 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럼 막고소까지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건 환영한다. 그리고 막고소까지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선은 이제 저의 무고와 예. 이제 피해자 금액의 일부라도 이제 보존을 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진실을 파헤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저 남현 씨가 저를 무고로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현 씨를 고소하거나 고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그냥 수사 의뢰, 즉 진정서만 좀 경찰에 진정서를 내셨죠. 네, 예. 제출을 했는데 이게 저는 남현 씨의 그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남현희 씨의 향해 가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 부분도 수사 좀 해달라라고 그냥 단지 요구를 했을 뿐인데 저를 어제 기사를 보니까 무고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 그런데 네. 남현희 씨에 좀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도 하시더군요. 김민석 의원 나온다니까 왜 김민석 의원께서 남현희 씨를 이렇게 주목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제 지인이 첫 번째 제 고발 피해자입니다. 아시는 네. 지인께서 네. 피해를 당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사기 미수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된 이후에 저의 개인 SNS로 피해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주셨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지역구분이셨고요. 예. 그 제 지역구분한테 이제 도움을 좀 해드리고자 좀 만나가지고 자료 제공이나 이런 걸 좀 신빙성 파악을 먼저 했었습니다. 예. 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전천조 씨와 나눴던 카톡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좀 벌어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고발과 이제 진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제 남현 씨가 지금 김민석 의원 포함해서 이제 세 건의 고소를 했는데 혹시요 남현 씨가 고소하기 전에 아니 뭐 그 이후라도 남현 씨가 어떻게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는 남현 씨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고소를 했던 사람들 중에 예. 연락이 왔던 사람은 피고발인인 이제 시크닉스라는 업체의 예. 대표가 연락이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전청조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전청조 씨가 연락이 왔어요? 네, 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처음에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셔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이제 저랑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게 30일 정도였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30일 이후에 좀 통화를 좀 한 2시간가량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전청조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체포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왔다고 하고 전화가 예. 끊겼기 때문에 예. 네, 그 전까지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화통화를 전청조 씨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전청조 씨가 통화 내역이 저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건 차근차근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만약에 남현 씨가 김석 의원에 대한 이 고소권을 취하한다면 김민석 의원도 좀 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남현희 씨를 상대로 무언가를 했던 적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관련된 사실이나 이제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내용을 가지고 예. 이제 의혹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남현희 씨가 저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싸움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남현희 씨가 이 의혹에 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밝혀야 어쨌든 허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겁니다. 그럼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거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 제가 오늘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신청을 해놨거든요. 예. 경찰서에서 한 2주 뒤에 아마 고소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보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남현희 씨 그리고 전청조 씨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른바 무슨 고가의 뭐 자동차 명품 등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물건, 좋은 물건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차도 예.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사는 세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선물을 사주는데 네. 계속 거부를 하면 본인이 쇼핑하고 온다고 하고 엄청 많은 명품을 사서 그냥 세팅을 해놔요. 그 벤틀리는 현금 주고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남현 씨가 드링크로 네.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느 피해자한테 나온 거예요? 저랑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동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김민석 의원. 네.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접촉도 하시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는데 현대 이 피해자분들은 남현 씨가 SNS에 올렸잖아요. 그 자동차 뭐 명품 이런 네. 거를. 이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되게 어이가 없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가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단 하나도 명품을 사준 적이 없어요. 예. 아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기, 뭐 사기 미수가 있는데 네.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뭘 사주거나 이런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좀 나오긴 했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가 사람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예. 명품을 공세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는 건 전 봤는데요. 예. 제가 지금 피해자들과 소통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는데 예. 그분 어떠한 분도 전청조 씨한테 명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단 피해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접촉한 네 분의 경우에는 뭘 받은 적은 없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현희 씨가 타 언론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예. 피해자 금액인 거를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어찌 됐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네.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고 보통 이렇게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어이없어 합니다. 아, 혹시 피해자분들이 혹시 남현 씨가 이 명품 차량 지금 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게 나중에 어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게 어떤 이 피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제보가 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예. 이 지금 벤틀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명품들을 지금 현재 팔고 있다라는 또 제보가 있었어요. 팔고 있다고요? 네. 누가 팔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일이니까. 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그쪽, 들으셨다. 네, 그쪽 측근을 통해 가지고. 요거는 아직 네. 뭐 확인은 안 된 내용이니까 예. 일단 그렇다는 것만 좀 전제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만약에 그게 만약 팔릴까봐도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러도 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피해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예.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차. 네. 저 뭐 엄청난 고가의 자동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저 명의가 남현희 씨라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제 사기 범행을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 이제 환심을 살 때 이 차량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 실제 차 명의를 넘기진 않고 리스 형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는 자가 그렇죠. 있고 가해자가. 그리고 예. 사기를 당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예, 예. 뭐 명품 차 같은 걸 줄 때도 그 사기를 치는 자가 자기 이름을 갖고 있거나 리스를 그렇죠. 해준다. 예, 예. 그런 오. 형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남현 씨가 차량의 소유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 알려지기는 명의로 예, 돼 있다라고 예. 지금 나오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차량을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 범죄 수익을 향유로 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뭐 더 밝혀져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범죄 수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남현희 씨는 나는 몰랐다. 나는 전청조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 그때 뭐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걸 예.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고 그 수익을 향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지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와이드에서 여러분께 전청조 씨, 남현희 씨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실들은요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것도 보도도 뭐 특정이나 복수로 보도가 되는 것 중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전청조 씨, 남현희 씨가 뭔가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남현 씨의 생활비는 어느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사기를 쳤고 그 경호원 계좌에서 나갔거나 저희 엄마 계좌를 제가 썼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갔거나 근데 진짜 계좌 추적해보면 전 저로 하여금 썼던 돈은 진짜 단 뭐 물론 얼마 있었겠죠. 남현이 씨는 심지어 그 펜싱화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었고요. 금전적으로 막내 동생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뭐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그리고 차값은 매달 100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한꺼번에 남현희 감독님한테 뭐 카드값 이체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한꺼번에 5천만 원 뭐 이렇게 보내거나 그리고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줬고요. 대출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카드값만 그전에 있었던 카드값 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금액이에요. 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자꾸 팔게 했어요. 계속 저희 엄마 집을 사준다고 하면서 예.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저희 집을 처분하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끔 계속 유도를 몇 달 동안 했고 아, 팔아라 그랬어요? 네.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제가 해요. 자 이용민 변호사. 예, 예. 마지막에 남현 씨가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이게 약간 좀 귀에 들어오는데 예. 일단 이 돈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현 씨의 그런 환심을 또 살려고 했던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뭐 대출금 그러니까 예. 일단 정청조 씨의 주장이지만 그렇죠. 뭐 대출금도 예. 갚아주고 용돈도 주고 뭐 예.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뭐 생활비를 줬다더니 대출금을 갚아줬다더니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걸 보면 예. 이런 진술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이유는 남현 씨를 어쨌든 그냥 자기의 자기로 인한 피해자로 두진 않을 거다.
남현희 씨도 이 사건에 있어서 깊이 관여를 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구조로 조금 가려고 하는 그런 좀 빌드업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청조 씨의 지금 진술을 보면은 예, 시나리오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남현희 씨를 계속 같이 안고 가야 본인으로 이렇게 뭔가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가 있고 약간은 좀 같이 이런 범행을 계획을 했고 깊이 좀 관여를 했다. 좀 이런 구조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 아무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재혼 얘기 나오니까 연인이었다가 결혼을 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뭐가 이상하더라. 여자냐 남자냐 이런 얘기부터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기냐 뭐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경희 변호사 그리고요. 예. 남현희 씨 관련해서 무슨 펜싱 대회에 참석해서 무슨 누굴 소개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후원자라고 소개해줬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펜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그 펜싱도 이제 뭐 시합이 있을 때마다 지금 남현희 씨가 전총독 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줬다고 해요. 어떤 펜싱 대회 관계자들 그쪽 협회 관계자 등등에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앞으로 이제 전총조가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끔 예. 뭔가 펜싱 업계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는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유명 이 펜싱 업계 관련자들하고의 이런 인맥도 조금 이제 쌓게 되고 그러면서 좀 후원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요. 예, 뭔가 후원을 뭐 30억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또 그 30억이라는 건 전청조가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이 협회 관계자들은 또 2천만 원 이상의 기부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그 출처를 또 밝혀달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도 이 부분에서 또 익명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익명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익명을 요청을 하는 걸 보면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본인 입장에서 조금 명확하게 어느 구조를 통해서 이제 뭐 돈이 지금 기부가 되는 거다 좀 밝히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청조 씨의 목소리인데요. 여기에서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뭘 길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말 저도 저 주변에 남현희 씨만 제가 여자인 걸 알았고 저희 둘 다 철저하게 감췄어요.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현희 씨 관련해서 뭐가 많이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본인은 혼자 못 이긴다. 증거는 없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게 녹취록의 일부를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는 예. 남현희 씨에 관련된 증거가 본인한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증거들이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시그니엘에서 나올 때 예. 전청조 핸드폰과 세컨폰이죠. 예. 그거 관련된 노트북, 그리고 전청조 명품 옷, 예. 신발까지 전부 다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본인은 그런 걸 좀 하나도 없다. 예.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다. 그 뜻입니까? 네, 그 뜻입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 전청조의 세컨폰도 아직 압수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남현희 씨한테 갖고 있습니다. 아. 남현희 씨가 이게 예전에 언론에서 고소장을 제출을 할 때 예. 제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또 민원실에 가서 저는 이제 피고소인이다 보니까 가서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제출이 됐는지. 근데 그것도 남현희 씨도 또 제출도 안 했더라고요. 제출이 안 됐다고요? 네. 지금 고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세 명에 대해서 고소했는데 네. 증거 자료로 제출을 안 했더라고요. 전청조 핸드폰과 그 노트북을 제출을 아직 안 했다. 아,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네. 아. 그래 가지고 저는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의혹이 좀 나온 걸로 보면 좀 이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좀 착수를 해서 예.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경윤 변호사 예.
근데 이제 전청조가 이제 남현희 씨 관련해서 모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증거가 없고 자기는 어려운 혼자 살아서 뭐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데 근데 사실 많은 분이 생각하시기에 전청조 사기 전과가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저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쉽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뭐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되게 말을 유려하게 잘 하거든요. 아. 예,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뭔가 자신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아. 좀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 예. 지금 남현희 씨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전 총조가 이런 사기 행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몰랐다라고 이제 지금 구조로 갖고 가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 총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남현희 씨가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남현희 씨가 공범이라는 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이런 식의 내용 지금 남현희 씨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약간 전제를 깔아놓고 이제 공범으로 계속해서 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증거가 좀 다행히 가꾸는 게 없다. 예예 예. 예, 예. 아. 하지만 같은 공범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어쨌든 뭐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엮여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범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 의원께는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하나 드려보죠. 그러니까 남현 씨에게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시긴 네. 했는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남현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남현희 씨가 우선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벤틀리나 명품들이 대체적으로 피해자한테 나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증빙이 다 됐으니까 예. 우선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저를 고소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요. 이것도 오늘 좀 이게 사실은 며칠 지났는데 오늘 알려졌어요. 이 허경영 대표. 뭐 대선 때마다 많이 등장을 하시는 분인데 일단 과거에 허경영 대표가 한 말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 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때는 우리나라 첫째 재벌 양자가 됐습니다. 하고 있는 대문이 조용히서 열려요. 큰 대문이. 내가 쫓아갔죠. 댄서가 나와요. 댄서가. 아,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첫째 재벌이에요. 아유, 쫓아가니까 그 양반이 차를 타려다가 나를 듣거든요. 운전수 보고 잠깐 기다려봐라. 이 쓰레빠를 빨리 팔면은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신다 생각하고 이걸 좀 하나 팔아주시오. 그럼 딱 되니까 내 손목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잡고 들어가서 그게 아들이 되었어요. 아버님의 회사 26개의 모든 인사권을 내한테 맡겼어요. 아버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직원들 잘못하는 거 인사이동하는 걸 나한테 맡겨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19살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런 비슷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허경영 대표.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 어떤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보면 여기 보면 고 이병철 회장 얘기 그다음에 무슨 정책보좌관 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경민 변호사 이거 예, 예. 무슨 일이 또 있었던 겁니까 이게? 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어쨌든 선거가 공정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예. 해놓고 있는데 이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예.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게 지난 대선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예.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그리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의 뭐 그런 비선의 역할을 했다. 일단 등장하는 인물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일단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그 말을 또 듣게 되면은 뭔가 좀 아, 이 사람이 또 그런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또 이제 좀 오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예. 근데 이
허경영 씨가 2007년에도 사실 또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7년에요? 예, 그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됐었는데. 2007년 대선 때? 맞습니다. 예, 그때도 뭐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 한나라당이 이제 대표였던 박근혜 씨와 결혼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에 또 이제 허위. 아, 결혼을 한다고요? 예, 허위사실 유포를 또 해서 그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그때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난 대선에서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반성을 실제로 하는 것이 맞냐? 이게 좀 의문이 그러니까 든다. 전례가 일단 한번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향력도 크고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니, 다시 이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예. 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게. 그럼 검찰은 집행유예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겁니까? 맞습니다.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 그럼 재판부는 지금 1심이죠, 저게. 예, 예, 그럼 1심.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 결정을 한 겁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양형에 있어서 이제 고려가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본 사실은 피고인도 지금 어쨌든 연령을 봤을 때 고령이다. 고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허위사실 공표가 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을 하는데, 예. 그때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허경영 당시 후보가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선 판도에 미친 영향을 좀 미미했다. 이걸 좀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 입장에서도 아, 저 정도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좀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서 약간 뭔가 희화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형까지는 아니고, 예. 예, 집행유예로 이제 최종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전례가 한번 있어요. 전례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는요. 네, 예. 근데 이번에 1심이 됐어요. 그러면 전례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2심 갈 거 아닙니까? 네, 대법원.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됩니까? 아,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2심 재판이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사실 예. 이제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 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뒤에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이 일반인들도 아, 조금은 허위일 수도 있겠다. 좀 더 예. 과장을 할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조금 더 이 발언들이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컸는지 여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봤을 때 아,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소가 기각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판단을 해봤을 때 아니다, 지금 이 선거 자체도 대선이고, 예. 뭔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유권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 드릴 건 이거하고 좀 변론인데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아주 완곡히 표현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해서 뭘 주장하고 뭘 행동을 하고 같이 하자고 뭐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예, 예. 사기 범죄 뭐 여전하다, 많이 늘었다, 뭐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요,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 자들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 복귀하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다시 또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통계상으로는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저도 사건을 하면서 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이제 형이 끝나고 나서 예. 다시 또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 그 정도로 재범이 많고 재범을 하는 걸 보니까 예. 그 수법 자체가 일단 더 교묘해지고요. 뭐 배운 겁니까 그럼 더? 모르겠습니다. 그게 구치소에서 구속이 돼 있으면서 뭐 정보를 공유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묘해지고, 그리고 사기 범행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을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얻는 수익보다 사기를 쳤을 때 이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다라고 판단이 되니 계속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청주 씨도 지금 보면은 뭐 사기 10범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5범 이상인 사람을 지금 수를 보니까 지금 4만 750명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사기 5범이 지금 4만 명이 넘어요? 맞습니다. 재범을 넘어서서 이제 5범인 경우가 그렇다라는 걸 보면 이 계속해서 이런 수법을 하는 부분들이 이 처벌의 수위가 또 낮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처벌이 좀 세야 이런 재범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이면 몇 년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 이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피해 금액을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하면은 그냥 일방적인 공탁으로만으로도 이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을 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 이 사기 범죄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또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거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사기 관련된 뭐 좀 사건도 담당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아, 저 사람 어떤 인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거 혹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어쨌든 그 사람 혼자의 말만 들어보면 예. 혹하기가 쉽거든요. 아. 그럴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예. 지인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내가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투자처 제안을 받았는데 예. 혹시 들어보고 너가 들었을 때에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 같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좀 알아봐야 된다. 예, 예. 많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같이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아 이게 허황된 이야기구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좀 혹해서 그냥 바로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예. 좀 주변인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살기 힘든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더 살기 힘드는 겁니까? 이게 뭐 아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사기 전과 5범 이상이 4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인물들은 지금 밖에 풀려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이게 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이제 뭐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몇 년 뒤에 또 같은 수법으로 이제 범행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불구속 상태로 있는 거죠. 놀랄 일이 많네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뭐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반응도 여러 가지고요. 일단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가 이제 뭐 악수하는 건데 제목이 이러네요. 면박엔 패기, 악수엔 조롱. 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면박을 준 사람한테는 패기 있다 그런 거고 악수한 사람한테는 조롱을 한다는 뜻일까요? 이런 제목이 좀 달려있는데 앞서 영상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는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하시는 분, 앉아서 한 분, 아예 안 쳐다보고 손만 내미는 분, 아예 손을 가리신 분,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뭐 쳐다도 안 보고 악수했다. 이른바 노루각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뒷말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뒤에서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이게 악수 일일이 청하고 들어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악수를 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굉장히 사실 난 속으로는 좀 분개를 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흉내내기, 신용하기, 이미테이션 쇼를 멈추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의식의 발로입니까? 느낌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영상 나오는데 네 분 패널께서 빠르게 자리하셨어요, 지금. 자, 우선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시는데
이른바 이제 노루 악수, 뭐 쳐다도 안 봤다, 근데 뭐 앉아서 했다, 그리고 아예 악수 안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외면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나왔던 장면 중에 노루 악수, 또 이제 노답, 대통령의 인사에 이제 답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어제 국민들이 이 장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작년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아예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근데 불참이었어요. 네, 보이콧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은 어떻게 반응할까 해서 더 이목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신사협정하고 대통령의 연설을 잘 듣겠다 했는데 사실은 신사협정이라고 해놓고 또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들어보라고 고함지르고 했던 거는 이건 신사협정이 아니고 그냥 아재협정입니다. 시장판에서 아저씨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깬 그런 아재협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가지고 나는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했다. 아까 장면이 있었죠. 근데 예.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김용민 네. 의원이. 그걸 페이스북에 본인이 자진 신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옹졸함, 두 번째는 개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영상만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개딸들이나 일부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냐라고 했겠죠. 아, 지금 저 모습인데, 네. 예, 뒷모습이라서 표정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예. 손도 이렇게 흔들고 고개도 살짝 이렇게 까닥이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이걸 가지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 사실 이렇게만 했다라고 자진 신고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옹졸해 보이고 개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죠. 잘 하셨으면은 제대로 악수했을 거고 반갑게 맞이했겠죠. 이 하나의 장면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1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민주당 의원들이 쌓인 게 있다 이 뜻입니까? 아니, 근데 국민과 대화 안 하셨잖아요. 도어스태핑 하다가 논란되니까는 기자들도 안 만나셨잖아요. 유가족도 안 만나셨잖아요. 아니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아 무슨 본회의장에서 뭐 피켓팅을 두고 뭐 시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노루 악수 한번 제대로 안 했고 쳐다보고 악수 한번 안 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0% 박스권이고요 부정평가가 60%입니다 그런 대의기관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왔다고 반갑게 얼씨구나 이렇게 하면 예. 국민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노룩으로 악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예. 분은 등 돌리고 악수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만두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여론입니다. 그 여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식의 예를 들면 매우 권위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잘하시면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가워서라도 일어나서 악수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네. 아주 달라요. 예, 네, 뭐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악수한 거는 그 개인이 좋아서 그 인물이 좋아서 반가워서 악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와 국민을 바라보고 악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거부하거나 딴지를 놓거나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서로 인사하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뽑아준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예.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라니까요. 국회의원 지역 가면 가보세요. 대통령 좋아하는지.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성천 선거 보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국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응징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악수를 하게 되면 예. 유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대의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대 6이면 적어도 6 정도의 비판적 입장과 3 정도의 긍정적 입장만 가지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어제 모습 30% 정도는 긍정적인 모습 아니었나요? 그 정도 됐죠? 뭐. 알겠습니다. 야, 두 분 아주 치열하게 지금 약간 살짝 눈싸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공교롭게 두 분 다 한쪽은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기는 과거 정부의 청와대 전 행정관. 아, 타이틀도 비슷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영상에서 김용민 의원 약간 뒷모습만 나왔잖아요. 마스크 쓴 상태에서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끝나고 나서 또 올렸어요. 본인이 뭔가를 밝혔거든요. 이거예요. 본인이 저렇게 뭐 피켓 든 사진과 함께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을 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의 어떤 의견도 하나 또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자
어떤 반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처가 제명이네 마을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 또는 다른 표현으로 일단 뭐 개딸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분들로 보이시는 분이 역시 김용민 언제나 최고 개혁 요정이요. 개혁 요정 응원한다. 최고다. 패기 넘친다. 막 환호를 하는 듯한 글을 써놨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용민 의원이 설명한 게 있고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이 얘기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시청에서 끝나고 이렇게 도로 내려오면서 의원들이 악수를 했는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은 오랜만인다라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깜짝 놀라서 악수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어이없다. 뭐 저도 그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늘 얘기를 여기저기서 해왔던 것이고 뒤에 계신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조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도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평가는 여태까지 김용민 의원이 이제 보여왔듯이 적극적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통칭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뭐 박수칠고 환호할 일이겠죠. 개딸들한테 그 이뻐 보이려고. 오히려 따뜻한 민주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과반 제1당으로서 대선에 들어오실 때 그냥 뭐 박수도 쳐주고 같이 뭐 이랬으면은. 무례한 행동이죠. 야당 의원석을 찾아서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고 거부하는 모습들은 더군다나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런 식의 비아냥의 모습들은 저는 뭐 국민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반응 전해드렸고요. 김용남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공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이거 의도가 있을 건데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강성 지지층의 반응 나왔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민 의원은 뭐 이원욱 의원의 지적과 같이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게 딴 사람이 무슨 김용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밝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되죠. 그걸 들은 사람은. 없어 보이니까. 김용남 전 의원께서 살짝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속으로 조그맣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좀 그 말씀드리면 너무 유치해요. 아 유치하다. 이건 너무 유치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호불호는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고 국회의원 중에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대통령은 그게 헌법과 법률상의 우리의 의무 내지는 관행 때문에 찾아서 내년도 우리 1년 쓸 예산안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예의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예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낮다 아니면 싫어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찾았으면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맞죠. 아니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뭐 논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주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국회를 찾아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거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면전에 내가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자랑스럽게 본인 스스로 밝히는 거는 사실은 뭐 아까 뭐 아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아저씨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평균 이하고 한마디로 그냥 유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평가가 이거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악수 장면을 쭉 전해드렸는데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악수를 열심히 잘하신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뭐 미소도 짓고 일어나서 하고 일단 그 의원들의 모습도 좀 주목받았는데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저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자 다음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열심히 지금 저기 보면 또 계시잖아요. 한 분 저렇게 웃으면서 저거 노룩이 아니에요. 그냥 룩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인데 조롱하는 이 글들이 있는데 이러예요. 이것도 역시 출처는 제명인의 마을입니다. 내년 총선 때 보지 말자. 아, 이거 무서운 말인데. 자존심을 상실한 작태. 그래서 마지막. 아주 좋아 죽는다. 팬클럽이냐? 아, 김두수 전 총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 정치가 극단적인 양당 대결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상대를 정치의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이제 거의 선멸해야 될 적으로 보는 이게 괴멸도 아니고 선멸입니까? 네,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아. 이제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공화국의 어떤 이런 품격을 지키면서 예. 포용 정치를 했으면 저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과거의 독재자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에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의 품격이나 예의를 지켜야 될 그 장면에조차도 이제 그 감정이 묻어난 거고요. 민주당 구성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좀 아쉽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저런 국회의 어떤 행사할 때의 관행들이 점점 무너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점점 무너지고 더 심해졌는데 그나마 이제 심사위원을 맺어가지고 비교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야유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제심도 발휘하고 뭐 피켓도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요 최근보다는 개선된 것도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민주당 내 지지자들 그룹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그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런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냉정히 그 국회의원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거는 개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 시스템이 굉장히 대결적인 걸 압박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좀 더 예의를 지키는 것을 마치 상대에 대한 굴복으로 보인다든가 뭔가 이렇게 서로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뭐 좋아 죽는다 팬클럽이냐 예, 예.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단 저는 말이에요. 저는 좀 지나치게 이제 너무 과장한 거죠. 내통 수준의 뭐 이적 행위처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너무나 가슴이 뜨거우면 적을 이롭게 합니다. 좀 침착하게 정말 감정으로 할 게 예. 아니라 이성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를 본다면 예. 아, 저 정도의 서로의 간행은 인정해가면서 그렇게 정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 전 총장이 이게 군사 용어, 선멸, 적막 이런 걸 쓰시면서 설명 좀 해주셨어요. 김용남 전원께도 이거 똑같은 건데 짧게 저 악수 한번 한 의원들은 이게 봉견인가요? 이건 뭐라고 그럴 겁니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뭐 강성 지지층들은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히려 예의를 차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뭐 화답을 해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유권자의 예. 수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예. 평가를 오히려 받을 것 같고 잠깐 뭐 야당을 탄압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반길 수 없다. 반감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잠깐 있었는데 예. 아니 그런 논리라면 2017년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거의 3년 동안 내내 적폐 청산했어요. 그때 구속되거나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은 국회 입장도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안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일은 그 일인 것이고 지금 예.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또 나름대로 예의를 갖춰서 듣는 게 맞겠죠. 아무튼 악수 한번 한 건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뒷얘기를 낳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민주당 걸 중심으로 나왔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인데 어제 사실은 시정연설 끝 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거든요. 뭐 이런 의견을 뭐 환담 때 전달했으면 이 정도 반응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당 회의 때 굉장히 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연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얘기를 하면서 막 묘사해서 하여튼 강한 비판 내놨는데 아무튼 상황은 이랬어요 오늘.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이 끝난 뒤에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만났고요.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상임위원장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인용을 했어요. 저 상임위원장은 지금 알려지기는 김태우 위원장으로 알려지긴 한데 아무튼 뭐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저녁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기에는 상임위원장 분들을 향해서 저녁 한번 하실까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일단은요. 이 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면 술 한 잔, 저녁 요건데 일단 김종국 전 행정관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등 국민의힘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저녁에 하시면서 술 한 잔 하시면서 대화 좀 하시죠라고 제안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응할까요? 아니 한 번에도 좀해 주세요. 아 일단 해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할 거냐 안할 거냐 받을 거냐 할 거냐 했다는 전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전제로 하라고 하면.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지금까지 좀 대화 좀 하자. 물론 그렇긴 한데 대화 좀 하자. 근데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저는 또 이제 술은 좀 말씀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술 얘기를 왜 했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만납시다.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눕시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이 얘기하는 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1.4%의 경제성장률, 최악의 경제성장률에다가 불안경 흑자가 진행된다는 건 경제 볼륨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세스펑크가 나는 게 60조 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사람들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 전 그런 차원에서 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십시다. 또 하나는 계속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 문제랑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국민의힘 제가 볼 때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우려가,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 국민들의 7, 80%가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 전 그런 차원에 좋다. 다 터놓고 이번 참에는 술 같은 거 말고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좀 한번 방향을 잡읍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에서 왜 안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번에는 최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셨던 이승환 전 행정관께 윤석열 대통령. 네. 어제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분명히 받고 있거든요. 네. 향후에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뭐 저녁이나 이런 데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제안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 이 제안과 이 대화의 물꼬가 지금 뭐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작년 5월에 대통령께서 첫 국회 연설 하셨을 때도 대표부 만찬 제안하셨는데 민주당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시정연설 작년 10월에 민주당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국회의장께서 위원장단 또 오찬 만찬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와서 왜 대야제의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제의하신 부분 화답하면 저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그 국회에는 여당 야당 말고 목욕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목욕당이요? 아, 네. 아침마다 중진들이 목욕탕에서 만나가지고 좀 여야의 이 해묵은 문제들을 좀 이 옷 벗고 탕 안에서 풀어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좀 격이 없이 만나는 그러한 장들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 상임위원장분들하고 또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실로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 바로 앞에 파인그라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양옥 건물이 있습니다. 안에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가중에는 직원들이 라면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녁에 이곳을 테이블을 싹 치우고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하시고 그곳을 만찬장으로 쓰십니다. 굉장히 소박한 장소인데요. 그곳에서 좀 대화 나누시고 하면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술 한잔 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다. 요 얘기를 인용해서 그런 상황. 근데 앞서서 또 이재명 대표는 술하고 뭐 밥 먹는 거는 친구들하고 하세요. 또 이런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지난 때 한 번 또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술 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분위기는
달라진 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일단은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인요한 아닌 김종인 만난 이유. 오늘 있었어요. 오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뭔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해요. 일단 그거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유승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아주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인격이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코리안 젠틀맨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아무 때나 또 만날 수 있다. 우리 자주 보자.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요. 그분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산전수를 겪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상처를 안 받았어요. 이준석 의원님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걸 강하게 밝힌 거잖아요. 지금 앞서선 유승민 저는 만났다 이미. 그리고 만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한 셈이 됐어요. 인터뷰를 통해. 그런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고 왔어요. 그 모습도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은 뭐 항상 이 정치권의 개혁이라는 데서 관심 많으시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을 구하고 또 상의 드리는 분이니까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몰라서 만약에 저한테 들어야 되는 거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당의 불만이 아니라 딴 데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 쓴 약을 먹입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용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듣고 보니까 뭐 만나기 싫다 소리 같은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제안에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셈이 됐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셈이 되고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예.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발이 묶이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발이 어디에 묶이는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 발이 묶이는 거죠. 그럼 원하는 거는 안 묶이고 나가고 싶다는 겁니까? 나갈지 안 나갈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나서 뭐 당의 개혁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두 달 후에 당을 뛰쳐나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만나서 뭐 얘기 좀 하고 아니 그리고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 이래버리면 노력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당을 뛰쳐나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이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황을 봐서 지금 창당을 하던 아니면 뭐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 탈당을 하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예. 이 시점에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면 예. 자기 발이 묶이는 상황이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 대신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언급을 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죠. 오늘 만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온 설명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는 질문에 뭐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그런 거 상황에 대해서 네. 뭐 누굴 좀 만나보고 누구 좀 접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거긴 인요한 위원장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날 대상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은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후원인 입장이잖아요. 제3지대라면 쉽게 말씀이면 지금 양당이 아니라 고다른 또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당. 금태섭 전 의원이 뭐 창당하겠다 할 때도 금태섭 전 의원이라고 왜 대통령이 못 되라는 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띄워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본인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양쪽 다 한 번씩 비대위원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다른 활동 영역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조언은 대단히 한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 발이 묶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두 사람 간의 어떤 의사는 합치가 있다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봐야겠죠. 김두수 전 총장님, 오늘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 만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 중에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자문을 구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거든요. 예, 예. 뭔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뭐 김용남 전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만약 혁신을 한다면 그 결과는 내가 당의 당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 될 만큼의 어떤 지위력을 갖는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뭐 한다고 예, 해야 내가 만난다 그렇죠. 뭐 이겁니까? 그럼?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해야 될 핵심의 과제는 당청의 수직적 관계를 완전히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 당의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 대표 체제를 물릴 정도의 결단을 한다면 내가 만날 수 있다.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요한 핵심 위원장이 나를 상대할 급이 아니다. 이걸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 급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예를 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 정도 정치적 식견과 이 앞으로의 정치 예. 비전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지 당신하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당신 사실은 정치 초보잖아. 나는 그래도 10년 됐던 고 김종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후견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기 활동을 즉 지금 국민의힘 중심의 혁신이 구심력을 본인 중심의 원심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한마디 좀 보태면 예. 사실은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등으로부터도 아직 만남 성사가 안 되고 사실은 예. 당 내에서도 당장 의원총회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을 세게 하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나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뚫고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예.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탈당 내지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닫아놓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거기서 힘을 받아서 당내에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의 그것도 누를 수 있는 예. 뭐 힘을 얻기 위한 단계적인 과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 안 내렸거든요. 그 목소리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 정치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면표용으로다가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출발을 예. 시키는데 과연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김용남 교수 기상천외 발생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의 행동 방향이라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무슨 결단 뭐 이런 얘기 뭐 그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 꺼내놨거든요.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결단이 필요하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늘 만났단 말이에요. 무슨 움직임을 예고한 겁니까 이거? 아, 이준석 대표가 만날 사람이 몇 없어요. 만날 사람이 네. 몇 없다? 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사람이 몇 없습니다. 뭐 대통령과의 만남도 뭐 지금 뭐 그게 의미 있겠느냐 뭐 혁신위원장과의 만남 그게 예.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존해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예. 본인이 인정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인류한 혁신위에 대해서 타락했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한 의회주의자고 또 정치적 인물 아닙니까? 정치의 문제를 정당이 풀지 못하고 외부 사람을 데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의 의지와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전권이 있는지를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 통합을 위해서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이 징계 해제하자라고 예. 했던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5.18을 광주 찾아가서 5.18 묘역에 참배한 것 그리고 이제 영남 중진들에 대해서 행보를 이야기한 것 이거는 강서 선거 패배 이후로 이 정도 혁신과 개혁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당 모두가 생각했지만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지금 채 10일도 되지 않아서 모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승민 대표 만나야 된다 이준석 대표 만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당내
청와대에서 강서선거 이전까지 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직접 구애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권을 받았구나 그리고 혁신의 의지가 강력하구나라고 하는 면모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또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훌륭한 좋은 분들 많다 그런 분들 만날 수 있다. 근데 지금 훌륭하고 좋은 분 우리 당에는 인요한 위원장입니다. 저는 만나라고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김종국 전 행정관께 이준석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나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는요.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준석 당대표 나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인정해라. 죄를 사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대사면이라고 하는 게.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면을 받으려면.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맥주 마시고 화해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속마음은 뭐였습니까? 3개월이면 너 날려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인요한 위원장 만나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많은 부분들 민심 위반을 확인했으면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진짜 그야말로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특단의 임무를 통해서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제 표현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한길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한길이요? 김한길스럽다. 지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교감 속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입으로 그런 내용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매일 통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매일 통화 안 한다고 또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전 그 얘기는 인요한 위원장이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예. 것. 두 번째로는 낙동강 하류, 농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며칠 후에 험지 출마해라고 이름을 예. 갖다 거명해요. 김기현, 주호영 두 분을. 그래놓고 아, 나 이런 말한 적 없는데. 예. 그다음 조금 있다가 3선 이상은 좀 집으로 가세요. 이건 제가 볼 때 인요한 위원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총선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전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또 다른 결단을 위해서 명분을 쌓거나 아니면 내 아래 내가 말한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전환해라. 예. 두 가지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등장을 했죠. 뭐 표현이 뭐 메가 서울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아니면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요. 요 주제를 좀 가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왔거든요. 여당 내에서 두 명이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까 하는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한강 르네상스에 대해서 치밀하게 공부했고요. 준비해서 지도부에도 많은 설명. 제가 지난 9월 10일 날 네. 한 2,500분 시민들을 모시고 체육관에서 교육하면서 이제 현장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한 결과가 1,750분이 응답하셨는데 84%가 서울 편입이었거든요. 예, 그걸 갖다 지도부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당 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뭐 연내 어떤 걸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금 등장한 송철호 위원장이 김포에 걸었다는 현수막인데요. 김포시 화살표 경기북도 나빠요. 김포시 화살표 서울특별시 좋아요. 아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주민들 보라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접한, 서울과 접하고 있는 도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김포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 편입. 그리고 여기 보면 고양, 부천, 광명, 뭐 성남, 하남, 구리까지 다 나오는데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대부분이
대부분이 민주당입니다. 저기 고향 보면 한석은 정의당이고요. 성남에는 한석만 국민의힘이고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한 20석이 넘어가요, 지금요, 훌쩍. 김용남 전 의원. 예. 요 지도 보시면서. 거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의원 지역구예요. 이거 총선 전략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저기 아니고 경기도 어딜 찍어도 거의 다 민주당이에요. 지난번 총선에 원래 그랬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 쪽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뭐 그 총선용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 분도, 그러니까 경기도 남도와 북도. 경기 북도를 예. 나누는 거에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속 1년 넘게 예.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북 도로 편입될 그 한강 이북쪽, 서울 북쪽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경기도 도세, 그러니까 도 재정에 남도 쪽이 북도보다 서너 배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북도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10% 안팎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예.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 쪽에서 경기 북도 할래? 서울에 붙을래? 당연히 서울에 붙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아... 그러다 보니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예. 다른 특히 경기 북도에 있는 도시들 중에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예. 우리도 다 서울로 붙겠다. 경기 북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확 퍼지면서 이제는 경기 남도로 분류되는 뭐 의왕, 과천 그쪽 뭐 지역까지도. 그쪽까지 번지고 있는데 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시작은 분명히 김동연 예.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분도에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런데 아... 이게 며칠 사이에 확 퍼지면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은 이슈로 커졌어요. 지금 장기 과제로 저는 서울, 경기, 인천을 묶는 소위 메가시티 그래봤자 오... 2600만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지금 중국의 북경이나 예, 예. 세계적인 도시는 3천만 명 넘는 도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도시의 효율화는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예. 특히 경기도의 수부 도시인 수원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거긴 안 된다 이겁니까? 이거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찬성하기 쉽지 않다로 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보는 민주당도 뭐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세 명의 인물이 지금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데 각각 말하는 강도가 달라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전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냥 일단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던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국토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포를 서울에 붙이느냐 마느냐 하면 논란 자체가 매우 협소해지고 지역 이기주의만 부추기게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당이 그런 프리미엄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자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뭐 야당이 뭐 힘이 있냐? 야당이 저렇게 하면 뭐 오히려 여당이 더 안 하겠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당이 하니까 저거 되겠네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거든요. 김포가 어떻게 보면 신호탄입니다. 김수 전 총장님. 예. 특히 저 아까 서울에 인접한 도시의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분들 특히 김포에 민주당 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민주당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08년에 유타운 공약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말 갈팡질팡해서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반대하고 어떤 분은 뭐 중립을 지키고 이래서 실제 그때 이제 선거에 패했는데 이번 거는 이번 것도 혹시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갈팡질팡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가시티론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가 너무나 크고 팽창할 때 그에 따르는 제2도시나 제3도시가 쓰는 전략입니다. 한국 같으면
동남권이라고 해서 부울경이 이제 이 메가시티를 했고 그게 추진하다가 지금 예, 예. 현재 여당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오히려 제일 잘 살고 우리 인구의 지금 50%가 넘는 이미 3년 전에 넘었습니다. 예. 그 집중 초집중에 대해서 지금 뭐 집 구하기도 힘들고 이 청년들은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메가시티를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선거 전략이지만 너무나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하전민들이 불질러 가지고 한번 그냥 곡식 틀어먹고 다음에 황폐한 이 산을 보는 이런 하전민적 사고에서 나왔다. 선거를 위해서 뭐든 한다. 이런 식 생각인 거고 우리나라 지금 지방 소멸이고 대통령이 지방화 시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도 제대로 안 한 행정 구역 개편과 행정 체계 문제를 저렇게 국가 대사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이게 선거용으로 전략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게 치열하게 지금 논쟁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뭔가 약간 음모론 같은 주장이 제기됐어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소음이 되려면 이게 통합이 돼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천공 관저 방문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올 6월에 있었던 그 일본 원정 관련 드라마 넷플릭스가 왜 상영 안 하냐 하고 음모론 제기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이태원 관련 다큐멘터리 크러쉬 왜 상영 안 하냐고 음모론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관련해서 마약 문제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선동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좀 민주당 이런 선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국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전 별로 엉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좀 냅둬라. 그냥 하라고 그러셔라. 하라고 하셔라. 그냥. 왜 제가, 저런 말을 굳이 하는가? 아니, 그냥 천공 말고요. 국민의힘 하라고 하셔라. 왜냐하면 땅도 안 파는데 뭐 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포시장을 만나 뜻을 파악해보고 판단해보겠다. 예. 깊이는 연구를 시작해보겠다. 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평론가들이 무슨 평론을 하겠습니까? 야, 냅둬라. 알아서 하시고 잘 만들어 오셔라.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 말씀 들었는데 이슈는 이슈예요. 뭔가 떠오르긴 했어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지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게 하나가 바로 빈대입니다. 근데 이 빈대요. 우리나라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죠? 다음 이슈는 바로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IM 빈대예요. 이거 어서 많이 봤던 표현 쓴 것 같은데요. IM 빈대예요. 전국에 주의보 내려졌다. 지금 이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다른 동에서도 피해자가 나왔고 빈대가 나왔었거든요. 아우 갑자기 저녁 시간인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그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아 빈대 뭐 가구. 굶은 상태로 최대 100일 생존. 이거는 엄청나군요. 알에 깬 순간부터 흡혈. 아, 다음 또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물리면 저런 짜고 난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뭡니까? 일렬이나 원형 짜고. 아, 이런데요. 일단 이거 전문가 좀, 이 주제 전문가 연결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 교수님. 우선, 지금 뭐 서울에 뭐 많이 나오고 뭐 대학가 기숙사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빈대가 퍼진 겁니까? 예,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한 뭐 30년대, 40년대 때는 이제 빈대가 있었고요.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빈대가 이제 박멸이 됐고 없어졌는데 예.
최근 들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모두 해외 유입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하면서 자기 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 한마디로 빈대 붙어서 오는 겁니까, 이게? 빈대는 이제 사람 몸에 붙어서 예. 움직인다라기 보다는요. 예. 기생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행 가방을 통해서 아. 예, 옷까지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 여행 가방에 묻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빈대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일단 퍼지고 있는데 특히 어떤 장소가 좀 취약한가요? 그리고 지하철 의자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아,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빈대는 기생성 그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람의 몸에 붙어서 직접 이동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오. 물론 충분히 이동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행 가방이거나 아니면은 그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백이라든가 이런데 아. 이제 빈대가 많이 서식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가방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방을 갖다가 뭐 의자 빈자리에다 올려놨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철이 자꾸 이게 충격이 있잖아요. 아.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 빈대들이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기억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의자나 이런데 이제 숨어 들어갈 수 있죠. 오. 자, 그럼요. 일단 중요한 거는 빈대가 퍼졌는데 각 가정에서 우리 집으로 빈대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빈대가 서식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숙박을 하실 때, 예. 뭐 혹시 밤에 자는데 뭐 한두 방 물린 자국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예. 그 침대 주변에 빈대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하여튼 관리자한테 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 혹시 이제 가방을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해서 들어오실 때는, 예. 집 밖에서 개봉을 하시고, 이 세탁물이나 이런 것들은 온수,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세탁을 하게 되면 죽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수를 세탁하시고, 나머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개인용품들은 충분히 확인해서 털어낸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고, 예. 근데 여행 가방이 문제입니다. 여행 가방에 지퍼 사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행 가방, 빈 가방은 큰 비닐봉투 안에 집어넣고요. 오.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쓰는 에어로졸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가방 안쪽과 바깥쪽에 아. 수에 분사한 다음에 예. 그 비닐을 밀봉해야 됩니다. 아. 밀봉을 해서 3일간 방치해둡니다. 사흘이요? 오. 3일, 3일 정도. 3일 이상 오래 두면 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해서 그 안에 빈대가 다 죽게끔 한 3, 4일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해놓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개봉해서 환기하고 쓰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막는 방법인데 이미 가정에 방어막이 뚫렸어요. 집안에 빈대가 들어왔습니다. 있는 거 알았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빈대 서식이 많지 않으면 베드버그라고 하거든요. 빈대 영어 일반명으로.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침대 주변에 매트리스나 뭐 커버라든가 그런 사이에 한두 군데 정도에 이렇게 흔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많이 서식을 하지 않고 침대 주변에만 있기 때문에 그 침대 매트리스하고 침대 그 프레임 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정용 살충제 중에 디노테프란 같은 성분이 예. 있어요. 일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는 저항성이 발달돼가지고 예. 잘 안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노테프란 같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지고 국소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스팀 다림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스팀. 죽일 수 있습니다. 예. 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제거도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쓰시면 해결할 수 있는데 빈대 서식 밀도가 너무 많아지면 콘센트 안에도 살고 커튼 내사에도 삽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됐다고 했을 때는 예. 전문 방역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방역 소독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요. 빈대에 네. 물려서 아까 사진 보니까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냉찜질은 잠깐 그 해소감을 주는데요. 가려움증. 예. 근데 온찜질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서 헤어 드라이기를 갖다가 그 물린 부위에 너무 가깝게 되면 또 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멀티감치 뜨끈하게 계속 쬐줍니다. 예. 그러면은 완전하게 이제 그 가려움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물렸을 때. 네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패널분도 어디 가실 때 이렇게 의자 같은 날 때 좀 보고 앉으셔야겠는데, 이거 혹시 여기 빈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 왔군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답니다, 일단요. 알겠습니다.